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광명시장을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 이제 광명시장 날씨가 지금 눈도 오고 많이 좀 춥기 때문에 우리 상인분들 되게 좀 많이 좀 추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핫팩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뭐 남는 게 있나요? 핫팩 나눠드려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핫팩 해봤자 다이소 어제 가니까 15개? 15개가 5,000원 하더라고. 그러면요 10,000원 구매하면 30개니까 단돈 10,000원으로도 이렇게 좀 행복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좀 펴가지고 같이 좀 이제 시민들과 대화도 좀 나누고 네. 우리 또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또 선행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또 광명시장의 맛집이라던가 이런 것 좀 약간 하려고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라이브를 켜면 그래도 후원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습니까? 좀 많이 좀 후원이 좀 터졌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뭐 제 바람은 좀 그렇습니다. 후원을 받기 위한 혹시 방송 뭐 그런 뜻은 아니신 거잖아요. 뭐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예. 그럼요. 아유 우리 또 뭐 이렇게 그러면 또 투닥투닥 이렇게 숨기는 것보다 그러면 아유 MZ세대만큼 예, 예. 또 핫팩을 이거를 장갑도 끼고 나 지금 눈이 와서 지금 땅바닥에 뭘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핫팩을 양쪽 같이 넣고 이거 피디님이 잠깐만 좀 이거 예예 예. 아 파이브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조만간 또 잘 될 겁니다. 아이고 제로미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오늘은 광명시장에 왔고 여기 광명시장에서 이렇게 날씨 춥고 지금 눈까지 오는 이런 좀 악조건인데 많이 또 추워하는 우리 또 상인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핫팩을 좀 나눠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가시죠 한번. 자 우리 저 오늘 여러분들 우리 PD님이시고 오늘 저희 촬영을 좀 많이 좀 도와주실 우리 PD님.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추우시죠? 네. 오늘 또 갑자기 눈까지 와가지고 많이 좀 추워서 네. 핫팩을 좀 드리고 있어요. 예. 아이고 요것도 네. 따뜻하게 하시면서 또 네. 우리 또 버섯이네요. 버섯 네. 뭐 고추 또 많이 또 파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한번 찍어주시고 여기도 많이 추우시죠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20대. 아 다 20대인가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나이가 되게 젊으신데 네. 어떻게 또 이런 또 시장에서 일할 생각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친구 소개로 들어왔다가 네. 여기 팀장 형이 제 친구 형이어가지고 아 팀장님이 네. 친구분의 형님이셔가지고 파이팅 하시고 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예 말하는 솜씨가 예. 능수능란 하십니다. 아 국회의원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댓글에서 국회의원 같다고 네. 오늘 뭐 반응 보고 광명으로 저 공천 받아서 나가려고요. 언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네, 날씨 네. 많이 추우시죠? 여긴 또 LA 갈비가 또 세일을 하네요. 어머머머. 자, 이거 갈비 여기 신선한 거. 신선한 거 보시면, 예. 요거는, 예. 만든 거. 예. 지금 실제 고기 아님. 추우실 때 이거 또 붙여서 쓰시면요. 되게 따뜻하거든요. 아우, 날씨 많이 춥죠, 어머니? 오늘 좀 더 추워요. 근데 어머니, 오늘 패션이. 네. 혹시 영화배 오세요, 어머니? 아니요. 요거 예전에 그 권상우가 이렇게 네. 소라기 해가지고 쓰던 모자인데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예. 네.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약간 그 적십자에서 나오신 직원 같기도 하고. 네. 예. 예. 핫팩 또. 있어요? 예? 하나 더요? 아니 저 집은 신기 없잖아. 아니 괜찮아. 아유 다 상인분들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건데요. 그럼요. 작게나마 이렇게 핫팩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부 되게 신선해 보이거든요. 우리 여기만의 좀 두부에 손님 오신다. 손님 오신다. 그렇죠. 그렇죠. 인터뷰를 하려고 했으나 굉장히 또 바쁘기 때문에. 두부 진짜 좋아하는. 아 두부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한번 뭐 갔다 오셨나요 혹시? 아 그건 아니고? 그쵸. 아 죄송합니다. 아 피디님 죄송해요. 저는 두부를 좋아하신다길래 한번 갔다 오신 줄 알고 갔다 올 만두 하긴 했어요. 아 갔다 올 만두 그렇죠. 갔다 올 만두 만두가 있으니까. 아 손두부예요. 손두부. 손두부? 네네네.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 네네네. 손두부.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뜨끈뜨끈한데요 되게. 네네. 제 아는 지인이 이제 조만간 출소하거든요. 예. 네. 그때 꼭 준비해서 이거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핫팩을 제가 좀 드리도록 우리 상인분 하나 더 드려야겠다. 네. 예. 사장님은 별로 안 추우시겠다. 이 기름 앞에 있어가지고. 꽈배기는 300씩 떡도 됩니까? 꽈배기? 네. 네, 운 날려주세요. 꽈! 꽈추형. 배. 배 나왔다고 제 거. 기. 기가 작진 않습니다. 정말 순발력이 화려하다. 그렇죠. 화려해. 동네 형들한테 몇 대 맞아서 옥수수 많이 털렸죠. 또 그런 또 기억이 나네요. 좋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간혹 좀 이제 이상한 분들 중에서 요거 다 먹고
하모니카 부는 분은 혹시 계신가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루 인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장사할 때 오셨다고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그런데 미꾸라지가 정말 크죠? 왜냐면 미꾸라지이기 때문에 미꾸라지여서 그렇죠, 어머니. 작으면 미꾸스몰이겠죠. 하지만 미꾸라지여서 굉장히 미꾸라지가 큽니다. 핫팩 좀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핫팩.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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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미꾸라지에 나이가 있나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드리려고 핫팩 하나씩, 예, 날씨 많이 또 추우시니까 여러분 핫팩을 좀 더 충전할게요. 두 개인가? 기부도 평소에 많이 하세요? 저도 거의 뭐,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기부수를 한번 했었죠. 예, 축구하다가 다쳐서 한번 기부 말고 기부수는 한번 했었는데. 근데 뭐 기부란 크게 한다고 또 기부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죠. 있는 자기 형편에서 하는 게 또 기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찬 보세요. 갑자기 밥 먹고 싶다. 피디님 같은 경우가 그냥 일반 밥보다는 그 조가 들어간 밥을 좋아한다 해서 별명이 조밥이시잖아요. 맞잖아요. 예. 제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 분들 좀 드려야 돼가지고. 네, 항상 또 좋은 반찬, 맛있는 반찬, 예, 개구리 반찬,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모자가 너무 또 이쁘셔가지고. 저희 고향 갔다 왔거든요. 고향이 이제 그 코스모스 있는 그런 고향이어서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에 다녀왔습니다. 예. 아우. 아, 형 나이가 몇인데 뭐 코스모스가 있어요. 아, 내가, 야, 내 나이가,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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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반찬에 나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도 혹시 여기 광명시장은 이렇게 모자가 협찬으로 나오나요? 대부분 다 비슷한 모자를 쓰고 계셔가지고 같은 이 모자집에서 다 구매를 하시는 건가? 아, 추워서 추우시는 카페가 나, 어머니. 예. 신선한 나물 많이 또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렇죠. 이런 손님도 계시나요, 혹시? 나물 좀 주세요. 나 물 좀 주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평소에 집에서 준비해 오시는 건가요? 아, 계속 나와요. 저도 이제 개그 내공이 한 15년 됐다 보니까. 다시마로 삼행시 가능하십니까? 다시마? 예, 아, 갑자기 또 삼행시를. 순발력 또 뛰어나신다고 하시니까. 예. 다시마 삼행시 가능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날 찾지 말고 떠나. I wanna my 시 시라소니아 마 마징가 제트 소름돋아. 그렇죠. 정말 순발력이 완벽하게 기승전결이 예, 예. 완벽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이 삼행시. 예, 날씨도 많이 추우실까봐 머리 어깨 무릎 족발 무릎 족발 뭐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억지였네요. 예. 우리 여기 어머니는 확실히 이렇게 매생이 이런 거 파시니까 모자도 매생이 색깔로 그렇죠. 뒤에 배추 색깔이랑 깔맞춤을 어머니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진짜로 확실히 주거래 은행이 새마을 금고인가 봐요. 가운데 보시면 우리 가운데 보시면 새마을 금고 또 그렇죠. 우리 어머님의 주거래 통장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아닙니다. 보시면 새마을 금고입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또 광명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십니다. 어머님 많이 파시고요.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일 밤이로 건나. 아유, 예, 아유. 그 다음 가사가 가슴이 아파요. 너는 총각 나는 처녀. 아직도 총각이요. 그래 가지고. 어머니도 많이 추우시니까 제가 핫팩을 이렇게 또 드리고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왜 머리에 무지개떡을 이렇게 어머니 지금 머리에 무지개떡을 왜 이고 지금. 예. 이거 신한은행인가? 제가 핫팩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거 하나씩 또 하시면 따끈따끈하게. 그리고 또 닭이 추울 수도 있으니까 닭도 추우면 닭한테도 핫팩을 이렇게. 닭이 추울 때는 또 닭한테도 핫팩 좀 해주시면 여기 있는 우리 또 닭들이 또 따끈따끈할 것 같습니다. 연계백숙 예. 저 어머니 눈에서 사이 잡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하시던데요. 따님 있으세요? 어머니 혹시 따님 있으세요? 따님? 아, 진짜요? 따님 혹시 시집 가셨나요? 장모님! 아이고 장모님! 아이고 장모님 여기서 뵙다니 아이고 장모님이에요. 바로 도망을 가신 우리 장모님 한마디 바로 밥 먹으러 근데 배가 많이 안 고프신 것 같은데 장모님 한마디 바로 도망을 가시는. 그러니까요.